이번에는 최순실 씨가 차은택 씨와 함께 2014년 중반 만든 문화융성사업계획안을 단독 보도해드립니다. 문화융성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 방대한 사업을 겨우 A4용지 한 장에 담았습니다. 결국 국민이 낸 피땀 어린 세금만 줄줄 샜습니다. 한우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4년, 2015년 단계별 추진 계획이라는 제목을 단 A4용지 한 장짜리 문건입니다. 최순실, 차은택 씨가 2014년 중반에 만든 것으로 문화융성사업의 초안으로 추정됩니다. 기획 개발 단계를 거쳐 실행하는 다섯 단계로 나눴고 단계별로 예산까지 마구잡이로 잡아 총 574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 정책으로 이어졌고 실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맡았습니다. 3단계 해외문화 교류와 해외문화원 활성화는 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한 아랍에미리트 문화원 활용과 코리아 브랜드 박람회, 코리아 페스티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리아 축제라는 기간을 만들어갖고 서로 융화합하면서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4단계인 명품 브랜드와 한복의 콜라보 패션쇼도, 5단계 아리랑 홍보와 공연은 문화융성의 우리맛, 우리멋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도 참석한 상태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들의 단계별 계획에 짜맞춰 올해 콘텐츠진흥원은 예산 40% 증액, 인력 20% 증원이라는 유례없는 정부 지원까지 얻어냈습니다. TV조선 한우리입니다.